장타가 두 번 있었고 결국 이제 속공을 높이면서 세트를 잘 이끌어갔었던 디러 이마니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엔 특히나 뭐 에버리지도 올라갔지만 장타율이 또 굉장히 많아요. 우리 네. 그 프로당구 PBA에서는 5점 이상을 장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만 선수가 10.3%, 구성 선수는 이제 1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도중에 카메라 공격하기 전에 설정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네. 심판에게 어필을 했어요. 스코어보드에 문제가 좀 있나요? 아니면 쪽으로 공격하기 전에 시작이 구동 선수와 비롤리바지 선수는 투어 경기에서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 플래시가 터진 모양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설정 변경을 네, 지금 바로 관중석 쪽에 지금 네. 아, 저 사진기를 이제 선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초구 성공! 진짜. 역시 초구 성공이 대단해요. 말씀드렸듯이 15번 가운데 14번, 이제 16번 가운데 15번의 초구 성공입니다. 오늘도 뭐 결승전이니만큼 테이블이 잘 보이는 앞쪽에 관중석은 꽉 찼고요. 지금 뭐 뒤쪽과 옆쪽까지도 잘 보이지 않는 쪽에도 지금 관중들이 좀 와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익스텐션 쭉 몸을 눕혀서 자 앞돌리기 버쿠션으로 갑니다. 깊숙하게 들어갔네요. 네. 조금 성공했습니다만 연속 득점으로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마즈 선수는 1986년생이고요. 이번 대회 말씀하셨듯이 1.768의 이번 대회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 기스 위험했습니다만 네, 좋아요. 기스 피하고 잘 들어갔습니다. 브래드 푸드로 첫 득점. 상단 회전을 많이 주면서 그 대신 두껍게 쳐버렸어요. 약간 밀리는 각도를 만들어준 거죠. 네. 1968년생이고요. 프레드리크 드롱.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766 하이런 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내공으로 끌어치기를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좋아요. 오늘 열린 이 중결승 경기에서 크드롱 선수가 마민캄 선수와 경기할 때 정말 빠른 속도로 했었거든요. 네. 자, 지금 찍어치기로 갔군요. 자, 빠르게 공격.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쿠드롱 선수는 느린 그림 가면 다음 장면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네, 잘려요. 예. 자, 빠르게 옆돌리기 시도했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속도감을 높이면 쿠드롱 선수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증거죠. 이제 본인이 평상시 템포대로 가는 건데 워낙 선택과 또 이제 예비 스트로크 없이 치는 게 굉장히 짧아서 더욱더 팬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더블 쿠션. 이게 밀리는 각도가 아니었어요. 완에서 투로 갈 때 약간 곡선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고 자 지금 웰컴 팀원들이 같이 나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웰컴 팀원들은 두 선수 다 응원하겠죠. 네, 가장 대회 때마다 좀 바쁠 것 같아요. 야, 이 뱅크샷. 완뱅크 넣어치기 해봤습니다만 밀렸어요. 분리가 좀 안 네. 됐습니다. 첫 뱅크샷 도전이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짝 미끄러지면서 빠져나가는 쿠드롱 선수의 뱅크샷. 대회전입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성공. 대회전. 자 가게 성공하는 드로 이마즈 선수입니다. 이마즈 선수는 쿠드롱 선수와의 맞대결 바로 PBA에서 한번 있었는데 지난해 이제 우승할 때 테스트 샴푸 프라닥 챔피언십에서 준결승 여기서 4-3으로 쿠드롱 선수에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주 혈투였어요. 네. 사실
이 프로에 입문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마주 선수의 기량이 쿠드롱 선수하고는 좀 비교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약한 전력이었는데 이제 프로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또 연습량도 많아지고 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성장을 한 선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는 뭐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쿠드롱 선수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세계대회 때는 뭐 한 2011년도부터 세계대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요. 트르키예를 대표하는 선수들 하면 세미 세이기너, 뭐 초콜릿 선수도 있고. 네. 대표할 정도까지 네임들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냥 그래도 잘 치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계연맹 쪽의 대회를 보면 월드컵이 대표적인 대회인데 월드컵 32강 본선을 딱 두 번 들어갔던 선수예요. 다섯 가지 달라붙습니다. 백기샷 성공. 이상대 선수. 이상대 선수 2차 대회 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백기샷 성공하고 역시 맛의 샷으로 보여줄 것 같았었는데 연속 4득점 기록하고 있는 비로 유마즈 선수입니다. 뒤쪽을 살짝 세워서 많이 끌어줬는데요. 좋습니다. 네. 넉넉하게 돌아서 좋습니다. 역시 이번 대회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찍어치기까지는 안 가도 한 45 정도로만 좀 세워줘도 충분히 득점되는 그런 공이었네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비로 이마즈. 첫 장타를 만들어내면서 1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되돌리기 짧게 가는데요. 역회전으로. 네, 좋아요. 천천히 올라오면서 성공했습니다. 그도름 득점. 이마주 선수의 오늘 표정이 정말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쿠드롱 선수를 임하는 모습이네요. 네,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경기력도 좋아졌지만 멘탈도 굉장히 강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두 명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아, 이게 너무 굴렸나요? 얇은 두께로 진행을 네. 시켰네요. 네. 길게 나갑니다. 파이런 6점 기록하면서 7대 2를 만든 비로 유마즈입니다. 출발은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드롱의 반격. 더블 쿠션, 퍼 쿠션까지 보죠. 여기서 약간 넘칠 듯 안 들어가네요.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김인권 선수, 드롱 선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웰컴 더 축구은행 팀에 새로 합류한 김인권 선수 같은 팀원이 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을 하러 왔네요. 김인권 선수를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준 선수가 바로 쿠드롱 선수죠. 그렇죠. 네. 그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시즌이었죠. 21-22 시즌의 6차 대회 웰컴 저축은행배에서 김인권 선수와 바로 이제 결승에서 매치를 했던 쿠드롱 선수인데 자, 멋지게 들어가네요. 그 결승 때 김인권 선수가 워낙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김인권 선수가 좀 또 성적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자, 끌림을 최대한 이용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달려오면서 득점. 1세트 먼저 앞서갑니다. 비로 이마즈. 빗겨치기. 아, 이거 키스가. 첫 키스가 나왔습니다. 또
평범하게 치면 키스를 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3를 본 것 같은데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여기서 같은 키스가 또 나오네요. 키스네요. 네. 네. 서로 키스를 주고받으면서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아, 이번 오늘도 오셨네요.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인데 안산으로 이사 오시라고. 안산 체육회 직원이신 네, 것 같아요. PBA를 네. 응원한다 이렇게. 안산은 이번에 이제 국제대회 이 PBA 프로대회를 처음 했지만 안산의 네. 동호인들의 규모가 전국에 손꼽을 정도로 좋습니다. 안산에서 동호인 대회를 하면 거의 전국의 최다 인원입니다. 예. 야, 이 걸어치기 백샷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백샷 두 개를 터트리는 비로 이마즈 선수인데요. 야, 이 좁은 틈으로 파고 들어가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천하의 구드롱 선수도 좀 당황하겠습니다. 네. 구드롱에 천적하면 마민캄 선수인데 이어서 위마즈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아, 키스 밀렸는데 밀어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지는 그런 라인이었는데 키스를 빼지 못하네요. 두 번째 키스. 하지만 이전에 보여준 걸어치기 뱅크샷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앞 돌리기 짧게.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브래들 쿠드롱. 근데 쿠드롱 선수가 준결승에서 이제 마미캄 선수하고 보여준 경기력도 보면 10점 이상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순식간에 따라잡는 그런 세트도 나왔거든요. 득점을 했어요. 빠르게 공격 이어가고 있는 쿠드롱 연속 득점 성공입니다. 비로리만 선수도 이제 그런 쿠드롱 선수의 경기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이 앞서간다 하더라도 결코 이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보내네요. 자, 오른쪽으로 끄는데요. 자, 조금 덜 끌렸죠. 네, 더군다나 이목적구 쿠션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어드레스 전에는 여러분들 응원하셔도 됩니다. 2점 네, 추가. 선수에게 뭐 드로마주가 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목적구의 위치가 워낙 힘들었었기 때문에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오차가 크네요. 자기가 좀 있어요. 예, 가지 못하고 지금 연속적으로 키스를 하게 되는 위마즈 선수입니다. 아, 키스를 빼내기가 힘들었었나요? 지금 이제 두께에서 좀 실수가 나온 거죠. 자, 위마즈 선수를 응원하네요. 내일은 너가 챔피언. 아, 초등학교 선수인 모양이군요. 옆에 네, 아들이. 네. 자, 3뱅크로 가네요. 자, 방향 좋습니다. 네. 이거 들어가네요. 쿠드롱 선수의 첫 번째 뱅크샷 성공입니다. 요즘 이제 당구가 굉장히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초등학교에도 이제 당구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안산 시흥 쪽에 공을 배운 어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앞돌리기 퍼쿠션 길어지나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살짝 빗나가는 공들을 1세트에 보여주고 있는 쿠드롱.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지나갑니다. 예. 구단주의 행복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 쿠션. 자, 이 공은
조금 길지 않을까요? 옆돌리기 정확. 아, 그렇구나. 네.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이제 넉 점 남아 있습니다. 약간 두껍게 치긴 했습니다만 당점을 하단으로 쳐서 3에서 4로 가는 라인이 최대한 길어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부드럽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넘쳤습니다. 네. 옆돌리기 빗나가는 비로이마즈입니다. 브래들리 구드롬. 비로이마즈 선수는 이제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짧게 가겠죠? 네. 좋습니다. 네. 어이. 근데 저렇게 회전을 가지고 쳤을 때 이목 쪽부위 맞는 두께가 굉장히 지금 얇게 맞았단 말이에요. 이제 선수들이 가장 고민스러울 때가 한계각까지 최대한 넣었을 때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깊을 때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큰 어려움이 없었네요. 살짝 뒤돌리기로 쓰리 맞고 좋습니다. 얇은 두께로 쳤지만 상단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3에서 회전이 끝까지 살지 않고 분리가 되는 모습 나오죠. 자, 플러스 2. 자, 이제 뭐 와. 시동이 발동이 예. 걸렸어요. 네. 이 스피드를 참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구드롱 선수 빠르게 3득점 올려놨습니다. 드롱 선수에게 이긴 선수가 17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마민캄 선수가 3번 있었고 카시토 코스타 선수가 역시 쿠드롱 선수에게 3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3루 직접 봅니다. 아주 부드럽게 터치감이 좋아요. 이번에 조금 고민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네. 성공. 넉점. 영불 허전 TBA 대표 바로 쿠드롱 선수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직접 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네. 아, 오늘도 피아비 선수 옆에 있군요. 네, 나자리 선수의 부인이 나와 있습니다. LPBA 이번 대회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준결승 때도 또 관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두께 좋아요. 대회전 짧게. 오히려 네 좋습니다. 역전 성공하면서 6점째 얇게 맞으면서 이제 이목적구 위치가 이목적구 위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배치로 또 갔네요. 초반 앞서갔었던 위마즈 선수를 넘어서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12대 11 뒤돌리기. 그렇게 뒤져 있다 하더라도 점수가 뭐 8점 차이 정도 났었는데 그 정도는 7점. 충분히 극복이 되는 쿠드롱 선수. 네. 마즈 선수의 컨디션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구도롱 선수가 이제 그 기운을 막아섭니다. 네. 이마즈 선수의 낯빛이 조금은 어두워졌어요. 얇게 처리. 아, 참 두께가 진짜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세트포인트. 이런 모습이 바로 구도롱의 본 모습이죠. 세트포인트. 하이란 판점의 14점 세트포인트입니다. 김예현 선수가 딱 가운데 있군요. 자, 이제 빗겨치기 포 쿠션의 라인을 한번 보고 있고 뒤돌리기 3도 있긴 한데 자, 어떤 공을 선택을 할까요? 자, 빗겨치기 포 쿠션을 선택을 했네요. 1점 남겨두고 타임아웃을 부르는 드롱 선수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이렇게 잘 치는 선수도 마지막 1점 저렇게 아주 신중하게 들어갑니다. 겹치기로 마무리 약간 짧아지는군요. 이거였어요. 네.
밀리는 나갑니다. 밀리는 각도 때문에 고민이 좀 됐던 건데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공으로 바로 표현이 돼버립니다. 짧게 빠져나갑니다. 아니 이 표정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야, 저분은 누가 이겨도 그러니까요. 네. 김하재 선수 앞서가다가 역전을 허용했고 쿠드롱 선수는 1점 남아있는 가운데 김하재 선수의 공격입니다. 꺾어서 뒤돌리기. 아, 세 바퀴 돌리는군요. 날아갑니다. 자, 와우. 이대로 될 수는 없단데. 네. 아, 참 이럴 이만 선수 대단합니다. 네. 정확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뒤돌리기로 다음 포지션 좋습니다. 득점 되면서 13점, 2점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이만희 선수가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이 됐어요. 한득희 선수, 또 사워시 블루투 선수 같이 나와있습니다. 블루투 선수가 이마주 선수에게 16강에서 패했군요. 네, 굉장히 잘 치고 두 선수가 또 굉장히 접전을 했는데 3대2로 네, 블루투 선수를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속옷처럼 하고 들어갑니다. 이 공이 넘치네요. 네.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아쉽게 벗어나면서 13점. 선수 바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다음 포인트 너무 좋습니다. 마무리. 네, 마무리가 짧게 놓치지 않는데요.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1세트 정리합니다. 초반 비로 이마지 선수 하이런 6점이 터지면서 앞서갔습니다만 선수의 8득점 역전에 성공하면서 1세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8이닝 만에 이제 15점을 마무리했는데 2점 2점 8점을 몰아치면서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을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좋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출발합니다. 1세트 서로 접전을 보여주면서 프레드 쿠드롱 선수가 먼저 승리했습니다.